그리스도 부활의 기적을 재현하겠다며 아프리카 잠비아의 한 목사가 신도들에게 생매장을 부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은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더 가지 뉴스. 잠비아와 치독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잠비아 차디자에 위치한 시온교회의 제임스 사카라 목사는 신도들에게 자신이 예수와 같이 3일 뒤에 부활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도들에게 부탁해 자발적으로 생매장을 시행했고 3일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사카라 목사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두 번째 부활의 기적을 증명하겠다며 신도들을 모았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그는 순백색 가운을 입고 발에 갈색 가죽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카라 목사가 매장을 시도하려고 하자 신도들은 이런 일을 왜 하냐고 물어봤고 목사는 성경을 인용하여 로마 병사들에게 살해당하기 전날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도 예수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신도들에게 자신은 예수처럼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며 자신을 산 채로 매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들고 온 괭이로 직접 무덤을 팠으며 이후 신도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카라를 묻어라며 그러면 나는 죽음에서 깨어나 다시 숨을 들이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당시 그가 성령에 이끌린 것 같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도들 대부분은 그의 부탁을 거부했지만 몇몇 신도들은 사카라 목사의 이 같은 황당한 부활 예고를 믿고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이 판 무덤의 요구대로 생매장됐지만 뒤로는 다른 신도들이 모르게 얕은 구덩이를 파려고 계획했습니다. 다른 신도들은 사카라 목사가 묻힌 주변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춤을 췄으며 그가 다시 부활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카라 목사는 결국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묻힌 지 3일째 된 날 신도들은 무덤을 다시 파헤쳐본 결과 그가 입고 있던 흰 가운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현지 경찰은 목사를 매장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신도 피어슨 피리와 패트릭 다카 등을 체포하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